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부족하고 열악한 영동군의 자그만한 그런 갤러리 카페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미술 세계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장우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또 자랑스럽습니다. 우선은 이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의 작가의 세계라든지 또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색조는 아주 향토적이고 좀 토속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향하는 것은 후기 인상파가 추구하는 빛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어떤 세계를 빛을 통과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색조를 중요시하고 또 우리 색조에서 구상적인 작품을 하는 데서 점선면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언뜻 보면 점면법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도 멀리서 볼 때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가 구성되어 아름다운 그 자연의 풍경을 찬란하게 연출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의 그림에서는 빛의 어떤 역할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제 생각에는 대구라 하면은 네. 구상이 정말 네. 유명한 그런 작가분들이 네. 많으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상적인 아주 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든지 예, 그쪽으로 향하는 작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출신의 작가이면서도 조금 그분들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한 무슨 의도라든지 저는 특히 대구는 우리가 진짜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아주 초현실적인 작품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작품을 할 때는 같은 지역 작가라도 좀 다양성이 보유되어야 된다고 특히 강조합니다. 그림이 똑같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장우는 이장우 나름대로 어떤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림이 똑같다면 우리가 대구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대구에서는 좀 독창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예. 후배들에게 조금 교훈이 된다거나 조금 어떻게 한국 미술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다면 예. 제가 대구 미협 회장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미술위에서 대구시립미술관, 대구아트피아, 대구청년프로젝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미술인이 너무 환경이 나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참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직 한국미협 부의사장을 있으면서 우리 미술인들이 좀 기억하고 또 작가 스스로가 작품을 많이 해서 그림으로서 후배들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그 경제적인 대가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영동에서 예술창고 관장님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덕분에 영동도 아름다운 영동도 방문하고 좋은 갤러리에서 전시가 되어 더욱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무튼 충북 영동이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긴
한데요. 예. 앞으로 전시되는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이장호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하고 우리 영동 군민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예. 영동에 계시는 군수님이야 여러 또 특히 이종철 예총 회장님 감사드리고 미흡하나마나 영동 군민들이 많이 오셔서 코로나19에 의해서 많이 위축되고 정서가 메마른 이 시점에 저의 그림이 군민들의 마음의 위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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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작품은 크기는 50포 M입니다. 이 작품은 강원도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입니다. 어느 날 원대리 인제 자작나무 숲을 여행하는데 그 이름 봄입니다. 봄에 아주 아침 햇빛이 찬란한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보면 좀 특히 그 보라색과 코발트색이 첨가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작가의 심성의 신비로움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라색과 코발트색이 첨가되었습니다. 특히 그 아침 햇살에 찬란한 빛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50호입니다. 50호인데 이거는 대구의 자랑스러운 팔공산입니다. 팔공산에 늦가을에 팔공산 갓바위 쪽으로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갔다가 오후에 그 자연의 빛에 떨어지는 효과가 아주 절묘해서 제가 특히 그 좀 복잡스러운 어떤 그 계곡의 숲을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도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술 창고에 와가지고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대구에서 보는 것과 조금 더 또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 조명도 잘 맞고 아주 여기 오니까 아주 이 그림이 돋보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2년 전에 대구에서 개인전 할 때 꽃을 소재로 한 전시회를 했습니다. 한 50점을 가지고 전시했는데 그전에는 꽃을 많이 안 그리다가 집중적으로 꽃을 그렸는데 특히 장미 중에도 우리가 울타리에 있는 줄장미에 대한 것을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작품은 보면 대구의 달서구에 장미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많은 세계적인 장미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장미공원에 그 5월에 아주 찬란한 빛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장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명 신문에서 보면 장미꽃의 화가 이런 것도 제가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장미꽃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